빙이었습니다. 신병이 왔답니다. 어, 신병. 그래? 야, 이거 오랜만에 재밌겠는데, 어? 오케이. 드디어 신병이 왔구만. 그동안 수많은 신병들을 그냥 떠나보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설마 또 무슨 문제 있는 신병은 아니겠지? 신병 받으라! 어, 괜찮으십니까? 신병 받아라. 이 자식이 개념을 지배... 최 반장님 죄송하지만 저부터 하겠습니다. 야 신병! 이병! 강준! 너 나이 몇 살이야? 혹시 교포냐? 아님 위장 전입한 소대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다간 지원할 거야? 말해! 빨리 말하라고! 아닙니다! 아싸! 드디어 멀쩡한 신병이 왔어. 이제 지긋지긋한 막내 생활도 탈출이다! 잘해주었다. 야, 이용주! 이병 이용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여기 있길 짬밥이야? 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만. 뭐야? 신병 온 건가? 야! 이병! 강준! 강준... 설마... 준아... 친구야! 친구야! 아저씨! 불길해... 너무 불길해... 뭐야, 니들 친구야? 네! 준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옆집에 살았고 초, 중, 고 심지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1년에 360일 항상 같이 붙어다니 우린 피를 나는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이건 젠장. 신병이 저 실세 사이코에 불알친 불안이. 야 너 군살 꼬였다. 친구래잖아. 그리고 호창인 제 은인이기도 합니다. 호창아 그 사건 기억나? 전설의 돌다리 사건. 아 그거. 야야 있나 이씨. 야 죽을래? 너 오늘 제사 날인 줄 알아. 어? 새끼가 아 뭐야 이 아. 제 발로 찾아왔네. 태양고 4대 천왕 김호창. 나 준아! 준아! 호창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 늦었지? 강준 정신 차려! 준아! 태풍 코놈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잖아. 오, 나의 청춘아 나를 위해 노래해다. 오, 라라라라라라. 오, 나의 인생아 괜찮겠냐? 정말 나 아직 끝도 없어. 강준 내 발목이나 잡지 마라. 더나 잘해 임마.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간다! 준아 오늘따라 밤하늘의 별이 반짝거리지 않냐? 그러게 밤하늘의 저 북극성에 우리 기억하겠지? 고마워 북극성아. 고마워! 북극성아!
있었습니다. 허풍원식. 그러니까 영화가 애들 망친다니까 무슨 영웅보색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이 없어졌다 오그라들어가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십시오. 남자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자식. 야 니들 앞으로 내 친구 좀 잘 좀 가르쳐줘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이병 이영주. 우리 준이 더블백 풀어줘. 예 알겠습니다. 야 신병. 이병 밥 준. 너 빨래 걷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참, 와 신병이 빠져가지고 진짜. 야 정진우, 너 애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어? 죄송합니다. 야 이용주. 이용, 이용주. 너 신병 교육 제대로 안 시켜? 내가 이 짬밥에 욕이나 먹어야겠어? 똑바로 해라. 죄송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차례구만. 야 신병. 이병! 강준! 너 내가 아까 빨래 거들였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이 끝나나? 아닙니다! 여기가 바뀌지 아니야! 야 이용주! 이병! 이용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신병이 빨래를 안 걷어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빨래 좀 안 걷은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건... 됐어 됐어 그만해! 준아, 우리 PX 가자. 예?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는 무슨... 친구끼리 말 편하게 임마. 아이씨, 아시게. 그럴까? 그래, 마 가자!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어이씨... 야, PX 가서 뭐 먹을까? 뭐 먹자. 야, 너! 어허! 이씨 물로 바꿀 줄 알아. 여기있어. 야 신병, 너 걸레질 좀 적극적으로 빡빡 못하냐? 저 빡빡 밀었는데 말입니다. 야 신병, 너 미쳤어? 어디서 고차에 말하는데 털을 달아.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면 군생활이 끝나? 어? 너 뭐야? 우리 준이한테 왜 그래? 얘가 백일병님 말하는데 자꾸 토를 달아서. 뭐? 신병이라서 몰라서 그랬겠지?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렇게 윽박지르면 누가 잘하겠어? 어? 준아, 집에 전화한 지 오래됐지? 전화하러 가자. 어? 어, 그래. 그렇게 김상병을 등에 업은 신병은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다. 아우 저거 진짜. 아우 네, 잠시만. 아우 전화 한 번도 못했네. 나도 못했어. 아우 신병이 김상병님만 믿고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신병 저 자식 정말 해대도 너무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야, 신병 나부랭이가 누워서 TV를 봐? 안 일어나? 아,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미쳤어? 아! 이거 이 그 말 좀 가려서 하시면 안 됩니까? 아, 좀 심하시네. 뭐야? 야, 나 진짜. 아, 나 진짜. 김호창상. 아, 내 친구지. 한번 있으면 내 친구가 올 때가 됐네. 무섭지 말입니다. 신병이 김상병만 믿고 완전 아나무인이지 말입니다. 야 호창아, 신병이 네 친한 친구인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여긴 사회가 아니라 군대야 군대. 그리고 이건 네 친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뭐가 진짜 네 친구를 위하는 일인지 좀 해봐라. 아, 김호창! 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우리 픽스 가자, 픽스. 어? 픽스 가자, 빨리. 아, 뭘 픽스 가자니까.
그래. 야, 준아. 너 아까 침상에 들여놓아서 TV 보고 있었지? 어? 뭐 아무도 없길래. 아, 근데 그 이병 자식은 왜 이렇게 나를 가해군. 뭐 이병 자식! 야, 병준. 네가 뭔가 단단히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긴 군대고 넌 신병이고 그리고 걔들은 네 고참이야. 아, 너 왜 그래? 아, 나 진짜. 아니, 야, 허창아. 그만해! 너 이제부터 날 김상병님이라 불러라. 그리고 이제 네가 친구라고 특별 대우해주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줄 알아. 아, 왜 그래? 정말 너 진짜. 아, 장난치지 마. 아, 내가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아? 당장 가서 고참들한테 사과해! 허창아. 너 이 자식. 야, 김상병님이라 부르라고 했지? 어, 네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친다, 실시! 실시! 기상. 기상! 엎드려. 엎드려. 기상! 기상! 자동! 자동! 미안하다, 친구야. 아무리 네가 내 둘도 없는 친구지만 여긴 군대다. 군대는 군대의 룰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너도 언젠가 내 마음을 알 날이 올 거야. 미안하다. 요령 피우지! 아, 미쳐! 좋아요. 반갑습니다. 야, 신병. 이병! 가! 준! 오늘 암고 뭐냐? 네? 그게... 야, 여기 군대 진짜 좋아졌다. 아니, 신병이 암고를 몰라? 야, 신병! 이병! 가! 준! 너 이 자식 정신 없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응? 너 당장 따라 나와! 따라 나와! 아,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위바위보! 하라페 김! 김상민! 죄송합니다! 친구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야. 왜 암고를 안 해온 거니? 그건 군인의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네가 다른 고참에게 혼나는 걸 난 지켜볼 수가 없구나. 내 진정한 친구인 너라면 날 이해해줄 수 있을 테니까. 실시! 가위바위보! 하라페 자식 빠져가지고 감히 화장실에 짱 박혀서 초코 파이를 까먹어. 죄송합니다. 얼른 뽑아. 행교생. 자식 감히 고참 반스를 훔쳐 뛰어 뛰라고. 뛰어. 친구야, 내 둘도 없는 친구야. 네 땀방울 하나하나 떨어진다. 내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군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다. 네가 진심을 다한다면 그들이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야. 친구야, 힘내. 뛰어! 야, 강준! 친구야, 많이 힘들었지? 이수건으로 얼굴 닦고 나에 대한 원망도 닦아내려.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날 용서해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가혹행위를 하다니. 네가 허구한 날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뭐 대표 못 살겠다고 전출 보내달라며 신병이 소원술까지 썼는데 우리 말이야? 소원술 말입니까? 야 신병아 이게 참말인가?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신아! 아니 근데 둘이 친하친구라고 안 했나? 친구? 이젠 친구 아니지만입니다! 신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건 내가 할 소리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정말 내 마음 모르겠니? 날 위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야 강지훈! 아니 친구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홍지 해몽 매우이 깜냐도 유네냐오 시긴 매우이 똥인칭 지학 시긴 준아 느껴지니 내 마음? 우리의 우정이 뜨겁게 타고 있잖아! 좋아 내가 얼마나 널 가슴속으로 위에 있는지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이 가슴속으로 얼마나 널 위해 울었는지 정말 정말 내 맘을 모르겠냐고! 쉽기가 아! 뭐야 이 야 아파! 괜찮겠냐? 더 나 잘해 임마. 모르다니까! 그만해. 김상배 저거 연기한 겁니다. 완전 사이코입니다.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군장사! 오해십니다! 오해는 이 무미자스가 최고만 되는 감사줄 생각을 안 하고! 뭐가 안 돼! 에이, 정말 지금 뭐하러 버텨 등장 안 사고 왔어? 차라리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김상병은 자신의 형제 같은 친구에 의해 군기 교육대에 가게 되었다. 우리 무정이 친구가 무슨 개뿔? 네가 소원술 그거 넌 제대하면 죽었어! 얼마 후 신병은 타부대로 전출을 떠났고 나는 또 신병으로 남게 되었다. 뭐하고 있어? 시작하지 않고 김장군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왜 못 이겨? 거울하고 가위바위보도 이긴 놈들이 이건 왜 못 이겨? 응? 잔말 말고 빨리 시작한다! 실신! 당겨! 빨리 당기라고! 상병! 상병이 뭐죠? 뭐하는 거야? 연애 왔다! 빨리 가봐! 연애 말입니까? 몇 분씩? 빨리 당겨! 사이코의 광기가 극으로 치닫던 어느 날 우린 판도라의 상자에 갇혀있던 사이코 김상병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이야 호창이 너 몸 많이 좋아졌다. 어깨도 딱 벌어진 게. 고등학교 땐 맨날 아파가지고 양호실에서 살더니 군대가 내 체질에 맞나 보지 뭐. 그러게 보기 좋다 야. 죽석!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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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어? 그
감히 주꾸멍으로 내 친구 머리를 맞춰 개념을 밥 말아먹었네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어! 아이고 호차 나 괜찮아 그만해 너 면회 끝나고 보자 꺼져 죽석 호창이 너 많이 변했다 나 너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내가 뭘? 내가 어땠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 아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밥이라도 좀 사드세요 고맙네 학생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주면 학생은 어떻게 하려고 아, 전 괜찮아요 운동할 겸 걸어가면 돼요 아. 아저씨 날이 많이 추우니까 이거라도 입으세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 아, 학생 그럼 어떡해요? 아, 전 하나도 안 추워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 아저씨, 힘내세요. 야! 어, 호창아. 힘들지? 업혀. 아니야 나 괜찮아 어차피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정반대잖아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얼른 엎혀 아, 나 진짜 괜찮은데 아니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다리도 안 죽으면서 진짜 아이 자식 야 멀쑥스럽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냐 고마웠으니까 노란 놈이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으니까 야 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냐? 엔창 엔창? 엔젤 호창 네가 천사같이 하도 착하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별명 지어준 거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근데 너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알던 호창이가 아닌 것 같아 어? 그런가? 우선 우리 먹고 얘기하자 응? 좀 먹어봐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아니 뭘 자식이 내가 변하긴 뭘 변했다는 거야 진짜 으이, 김호창 완전 사이코다 사이코 마이애미에서도 저런 사이코는 진짜 없었다 으이. 그러게 말입니다 거울이랑 가위바위보도 보잖아 탱크랑 줄다리까지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약과지 난 눈사람이랑 눈싸움도 해봤다 눈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것뿐만인 줄 알아! 장갑차랑 씨름하기, 매미랑 노래 배틀, 벽이랑 소파 치기 등등! 그 인간의 사이코 스킬은 끝이 없단 말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무서워! 빨리 분할 닦아! 유 김호창! 악마 중에 악마 유 데몬! 진짜 악마를 보았다! 엔젤 호창! 네가 천사같이 하도 착하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별명 지어준 거잖아 아 맞다 근데 너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알던 호창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변한 건가? 설마 난 어쩌다 엔창 엔젤 호창에서 사이코 악마가 된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유가 뭐냐고? 왜? 왜? 아이고 귀염둥이들 그냥 아이고 이 자식 야 호창아 요즘 애들 너무 빠진 거 같지 않냐? 그러게 PX를 몰래 가질 않나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이게 다 이 인간들 때문이야 이 인간들 때문이라고 잡들이 한번 하자 우리 호창이가 그만들지 마십시오 깜짝이야 왜 그래 인마 이게 모두 다 두 분 때문입니다 맨날 나쁜 건 나한테 다 시키고
애들 앞에서 자기들만 착한 척 다 하고 제가 악마가 된 건 모두 다 두 분 때문이란 말입니다. 악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인마. 저 더 이상 악역을 맡지 않을 겁니다. 애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두 분이 직접 전하십시오. 응? 야 김상병! 아, 쟤 있어서 편했는데 씨. 왜 저러지? 왜들 안 먹어? 응? 편히들 먹으라니까? 어? 아니 김상병님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래 사실대로 말할게. 지금까지 미안했다. 내가 니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건 내 본 모습이 아니야. 나도 내 위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니들한테 그렇게 한 것 같아. 니들도 그간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으면 싹 다 풀고 우리 친한 형동생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얘들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내 먹어. 응? 그 후 사이코 김상병의 변화는 실로 놀라워. 우리 막내 힘들지? 아 아닙니다. 내가 대신할게. 아 아닙니다. 주사위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이제부터 움직이지 않는다. 실시. 실시. 춥지? 이거 하고 나가. 사이코 김상병은 악마에서 천사로 완벽히 변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 몸이 왜 이러지? 아 머리야. 짜증나게 죽고 싶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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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발이 보이지? 여사! 앉아! 걔라 소리 보이지 아주. 빨리 빨리 해. 이렇게. 잘 잤다. 아니 왜 이렇게 몸이 가뿐해졌지? 어제는 온몸이 다 쑤셨는데 아, 다 나은 건가? 나왔다. 아, 자식들. 와, 왔다. 왔다. 어제 미안했다.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다들 이해해 주라.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해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도 내가 무섭냐? 사이코의 악마 같아? 아, 아닙니다. 요즘은 사이코가 아니라 천사 같습니다. 엔젤. 엔젤 no. 엔젤. 엔젤. 자식들 오마이다. 얼른 먹어.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다시는 화내지 말고 참는 거야. 넌 엔창이잖아. 엔젤 호창. 아, 또 엄마 미소시고 죽겠네. 아 왜 이러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니지. 참자 호창아. 그냥 실수한 것뿐이야. 넌 엔젤 호창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I'm sorry. I'm okay. I'm sorry. 기사장님! 저기 살려주십시오! 호창아, 너 왜 이래? 호창아, 어디가 아픈 거야? 호창아, 정신 좀 차려봐, 호창아. 소대장님, 우리 호창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전화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도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뭘 잘못 먹었거나 어디가 다쳤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게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호창아. 별다른 게 하나 있긴 한데. 예? 그게 뭔데요? 착해졌습니다. 예? 착해진 게 뭐? 아니 애들을 개잡듯이 잡던 놈이 어느 순간 말도 안 될 정도로 착해졌다니까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어쩐지. 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동정.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우리 호창이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우리 호창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그렇지! 조금만 더! 됐습니다! 나왔네! 아이고. 어때요? 우리 호창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자, 이 귀여운 아들. 왜요? 우리 애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애기 표정이... 아, 태어났을 때 울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비웃었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바퀴가 부서지면 의사에 준다. 빨리 뛰어 녀석아. 빨리 빨리 더 빨리. 이야 다들 예쁘게 잘 그리네. 어디 우리 호창이 그림 좀 볼까? 호창아 이게 뭐야? 귀엽죠 선생님? 호창이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갔어요. 이런 사이코 같은 놈. 아니 근데 자기 말로는 어렸을 때 별명이 천사일 정도로 착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어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아이는 처음 봅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우리 호창이 좀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써보도록 하죠. 자, 호창아 지금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호창이는 지금부터 천사 같은 아이가 되는 거야. 자, 시계 보고 레드 선. 최면 치료 후 우리 호창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가 되었죠. 근데 그 후로 우리 호창이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요? 최면으로 본성을 억눌렀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호창이가 상병 달고 애들을 이렇게 갈구더니 갑자기 건강해진 거구나. 그럼 뭐야? 정리하자면 호창이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였다 이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사실인데요 뭐. 그래도 애는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요? 어머니
감히 니들 간물 때 음식을 짱박아! 자식들 개념을 엿박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한 니들이 잘못한 거야, 알았어? 알겠어! 그래, 잘못을 지적해주는 건 좋은 고참이야. 인생의 길잡이 같은 그런 고참. 어! 역시 호창인, 날개 없는 천사라니까? 나 같았으면 참았을 텐데, 자식들이 말이야. 잘 들었지. 착한 나니까 잘못을 한 니들을 고쳐주고 지적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끌어. 끌어! 이 땡크를 입으로 끌어서 경락거의 후면 주차하면 쿨하게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끌어. 끌어! 사이코 김상병은 끝까지 자신이 날 때부터 사이코였단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